자,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참, 이름은 뭐, 다양하게 지을 수 있죠. 아무렇게나 붙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특히나 사람 이름. 모든 사물은 이름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미생물조차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물들은 이름 없는 게 없어요. 물론 뭐, 한두가 얼마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름 없는 꽃이 아니라, 이름 모를 꽃이지, 꽃도, 네, 그런 것처럼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름이 없다 그러면, 응? 이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 인상착오를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단. 자, 그럼 이 이름은 첫째, 신생아의 기모, 신생아. 신생아는 태어나서 처음 받는 선물이에요, 이게. 이름이. 태어나서 처음 받아. 누구한테 받느냐?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받는 이 선물이고, 이것이 평생 선물한 거예요, 평생. 자, 선물은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줍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주는데,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그 차원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즉 말하자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자기가 애지중지 잘 쓰고 평생을 살다 가는 사람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과 내가 받아 자기가 받은 선물도 역시 마음에 들었다고 대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일 경우도 별로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모가 준 이름을 그게 스트레스 대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고신데 고생만 고생만 한다 이거야? 당신데 기녀 귀한 여자가 되려고 부모가 이름을 줬는데 성씨가 붙인가? 반기기는 여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예?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일평생 스트레스야. 학교에서도 놀림감 당해. 자기 스스로가 이 이름을 남한테 얘기하기가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럼 이런 사람은 처음 받은 선물을 평생 쓰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중도에 대부분 개명을 하게 됩니다. 개명해야 돼. 아무리 부모가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 결국은 나한테 스트레스 다가온다면 그 사람 인생도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이러면 바람이 좋아야 돼. 바람이 좋고, 응? 그죠? 듣기 좋아야 돼. 예. 이러면 쓰는 것보다 부르는 게 훨씬, 남들이 나를 불러주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이름을 쓸 때는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줄 때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예. 이런 이름들, 또 뭐, 이노마 같은 거. 이노마라는 이름이 뭐 괜찮아 보이죠? 이노마 이것처럼 들리잖아요? 예? 이런 이름들은 듣자마자 제 이름은 이노마입니다. 그러면은 모임에서 그냥 웃음이 저러나.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이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져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름은 인생의 황금기에 어울리는 이름에 어울리는 이름에 한다. 네? 인생의 황금기에. 인생의 황금기 언제일까요? 30대부터 50. 이때가 가장 왕성한 황금기에요. 이때 이름에 어울려야지. 어릴 때 이름. 요즘 사람들은 장가하러 오면 저한테 안 들으면 예쁜 이름 지어주세요. 예쁜 이름 부부사한테 찾아서 그냥 하셔요. 어? 어릴 때는 예쁘고 깜찍한 이름들이 나중에 되면 나이가 40, 50되면 너무나 촌스러운 이름이 되고 너무나 이상한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성이 임신인데 금님이라는 이런 이름도 있죠. 근데 얼마나 얘가 이 평생 남들이 임금이 하면은 뭐 물론 듣기는 좋겠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굉장히 스트레스에 시달린단 말이죠.
이런 데는 치워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인생의 강금기에 오르려면 남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좋을까요? 중후해야 된다. 중후. 가볍지 않아야 된다. 그죠? 중후하고 남들이 이름을 불러도 아 이름 멋지네 이런 이름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자 이름은 어떨까요? 너무 여성스럽고 뭐 꽃님이 이런 거 예? 이런 이름 뭐 예? 별 이런 이름들 이런 이름들은 어릴 때는 잘 어울리고 좋은 것 같지만 나이가 먹으면 잘 안 어울립니다. 또 남자 이름 중에 또 이런 뭐 언덕이 이런 것도 있어요. 언덕이 이런 이름은 어릴 때 어울리는 이름이지 나이 먹어서 40, 50대가 저 이름이 언덕입니다 그러면은 다 웃음거리가 돼요. 이게 아마 다 나중에 또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러한 저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이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지어야 될까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강점기에 어울리게 되고 여자들도 요즘은 어때요? 사회 진출한단 말이에요. 사회 진출. 여자들도 사회 진출해요. 사회 진출. 사회 진출하면 너무 여성스러운 이름들도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 이름도 정말하자면 어느 정도 사회적 역량에 맞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그 사람이 태어난 사주팔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 알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분석. 자, 그래서 분석에서 오행을 따지고요. 오행. 오행은 목, 화, 토, 금, 술, 오행이라 하는데, 사람의 사주에 따라서, 이게 골고루 갖춰진 일이, 갖춰진 사주가 있고요. 골고루 갖춰진 사주가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금수로 편중되거나, 목화로 편중되거나 해서, 목화, 토로 편중되거나,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오행이 골고루 있지는 않고, 편중된 사주도 있습니다. 그럼 골고루 있는 사주가 무조건 좋은 사주냐? 편중된 사주가 무조건 나쁜 사주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주 구성에 따라서 편중돼서 좋은 사주가 있고 사주가 골고루 다 갖춰져 있어도 좋지 않은 사주가 있는 그래서 보완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이 세상에 특이한 이름만 골라서 하면은 그건 좋지가 않고 지금 우리 절 알 수 있는 정몽구 회장이나 뭐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이거 이 이름을 그대로 지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처럼 재벌 현상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어? 이 사람 나름대로 사주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준 거고, 이 사주가, 내 사주와 이 사람 사주가 똑같다면 어울리겠죠. 그렇지만 내 사주와 의미는 다르다. 이름만 같은 이름을 쓸 뿐이지. 그래서 인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주 팔자를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사주 팔자를 잘 타고 나면, 일평생 무탈하고 좀 편안하게 잘 살다가 사주팔자가 좋지 않으면 일평생 고생만 그냥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감옥만 전전하다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주에는 말이에요. 격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는 어떤 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격은 사회성이에요. 그 사주의 주도권자. 이 사주의 주도권자가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이 사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가를 간다는 말이에요. 사주의 주도권을 격이라 하고, 그 주도권을 알았을 때, 그럼 그 주도권자를 보좌하거나 도와주거나 하게 되면 하는데 필요한 것을 갖다가 용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제대로 찾아내야 돼요. 격국과 용신을 제대로 찾아내서 이 사주에서 목이 격국이고
화가 용신이라면 어느 것을 더 보완해 줄 것이냐, 목을 보완해 줄 것이냐, 화를 보완해 줄 것이냐를 키를 보고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맞춰가지고 장명을 하면 된다. 그러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가 더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행이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은 사주고 혹은 이름을 좋게 지어줘야 될 사주도 있어요. 자, 사주를 뽑아보니까 제가 이제는 이런 제 중에 자, 남자 사주예요. 남자 사주인데 이 사주는 이 유금 이것이 격이에요. 격이면 이게 뭐냐?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 이 정관은 뭐냐? 옛날에는 벼슬 하는 것이요. 지금은 직장이요. 이 격을 가지고 난 사람, 이 사람은, 너는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럼 용신은 뭐냐? 이 기토가 용신이다. 자, 그럼 답이 나왔어. 금은, 이게 유는 금이요. 이거는 토예요. 자, 그럼 토를 강조할 것이냐, 금을 강조할 것이냐. 여기서 보니까 토는, 이 토는 여기 뿌리 박고, 여기도 뿌리 박고, 여기도 뿌리 박고 있어. 그래서 토는 나는 건 충분히 강해. 그러나 이 격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주는 철저하게 금을 강조하는, 금을 강하게 만드는 이름으로 장명해야 한다, 이 말이야. 장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주를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나? 이 사주는 태우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지, 태우. 이건 기쁠 태, 옥돌구. 그래서 둘 다, 이게 금은, 이것도 자원, 글자가 지닌 자체가 오행이 있어요. 글자가 지닌. 그 글자 자체가 가진 오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 이것도 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금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시면 좋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는 보석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그 귀하고 품이 있고 있는 인물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명해서 줬는데 아주 만족해. 태우 하니까 이름도 카리스마. 예. 그리고 남자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사주 팔자는 변함이 없지만, 해마다 바뀌는 운이라는 게 있어요. 사주에서 대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해마다 바뀌는 세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작년에는 을미년이었지만, 작년에는 을미년인데, 지금 금년은 병신년으로 왔어. 을미년은 뭐의 기운입니까? 이건 목의 기운이요. 지금 금년은 화의 기운이 바뀌었다. 이거. 그럼 목의 기운이 있을 때는 아주 그 사람 사주에 대입해 보니까 좋았는데 화로 바뀌니까 안 좋은 경우도 있어. 그럼 이 울로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주의 격에 맞게끔 지은 이름은 별로 그렇게 기복이 없다. 해가 바뀌든 어떻게 되든 간에 잘 흘러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운에서 들어오는 이 해가 바뀌고 대운에 바뀌고 하면서 들어오는 아주 안 좋은 운으로 가게 되면 이름에서마저도 보완해주지 않았다면, 안 해주면, 그냥 힘들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근한 애로 국무총리 하다가 감옥 간 사람도 있잖아요. 어? 그죠? 그 다음에 국채청산 하다가 10년씩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 하다가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보완 관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가 지닌 오행을 뭐라 그러냐? 이걸로 갖다가 자원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 오행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 말하자면 흔한 이름이라고 해서 안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흔한 이름도 내 사주에 잘 맞으면 대단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인구가 얼마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또 아주 특이한 이름만 골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내 사주와 잘
배합되고 내 사주에 잘 맞게끔 만들어진 이름은 그 사람의 일종의 이름이라는 게 일종의 수호신이에요. 어? 좀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나쁜 것을 지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한자를 쓰거든요. 한자. 한자를 쓰는데 이 한자의 뜻이 좋아야 돼요. 뜻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뜻이 안 좋은 것들은 쓰면 안 돼요. 예. 전문화도 우리가 힘을, 이런 뜻이 안 좋은 글자도 있잖아요. 예? 한자. 한자는 그 의미를 가진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길한 문자를 피합니다. 어떤 흉하다든가, 뭐, 죽일 살자라든가. 아, 그쵸? 예? 그 다음에 뭐, 악. 뭐, 이런 글자들을 다 피해야 돼. 근데 죽을 살자라든가, 아, 망할 망자라든가. 이런 글자들을 이름에 굳이 넣어서 이름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한자는 피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리에서 나오는 오행이 있어요. 음영 오행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걸 소리 오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서로 상생관계로 맞춘다. 그래서 기역, 희역 이런 것은 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니연, 티끝, 리얼, 티끝 이것은 화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미연, 비역, 피역은 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지엇, 시엇, 치엇은 금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연, 희은 토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오행을 서로 상생, 서로 상극하지 않고 상생의 방향으로 소리 오행을 맞춰서 이름을 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유행한 인물들 중에서도 소리 오행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건희 하면은 뭐냐면은 이게 토잖아요. 이게 목이잖아요. 이게 토잖아. 그러면 우리 앞에 초성만 가지고 따지면 그래서 이런 서로 삼각관계가 따지죠. 삼각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반침까지 따지면 반침은 여기서 니은은 뭐예요? 화잖아. 여기서는 목시행화 화시행토 할 수는 있지만 이런들은 예, 소리 오행으로는 잘 안 맞다. 그러나 자원 오행의 소리 오행으로는 다소 소리 오행이 안 맞다 하더라도 자원 오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 오행으로 맞춰주는 것이 장명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원형, 이정. 81술이라고 해요, 술이. 원형, 이정은 사물의 근본 원리예요. 사물의 근본 원리에서 각 수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좋은 의미로만 지어줘요.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삭격, 원형, 이정 네 가지잖아요. 삭격 수리, 수리를 맞춘다. 어떻게 맞춘다? 좋기. 좋은 수리로 맞춘다. 자, 좋은 수리로 맞추는데, 남자는 좋은 수리가 되는데, 여자한테는 안 좋은 수리가 되는 수리도 있어요. 자, 원은 이름 자만 한자의 획수 있잖아요. 획수. 획수를 더한 거예요. 제일 안 중이라면 이것만 한 게 이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형. 이렇게 더한 게 미. 그 다음에 총 합한 수를 정. 이걸 삭격수리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자로 쓰면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색수를 맞춘다는 거죠. 이 획수들을
한자 협수를 이겨내. 한자 협수 기준. 기준으로 수리를 해서 한 시기 수리에서 좋은 수리로 맞춰서 이런 걸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자한테 남자한테는 좋은데 여자한테는 안 좋은 수리가 있어요. 안 좋은 수리가. 나쁜 수리. 뭐 일부는 뭐 각오가 된다 뭐 한다. 논리적 타당성은 좀 부족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름을 지으면서 쭉 내려왔던 어떤 이론적 체계가 이걸 좀 피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한 나쁜 수리는 21에 22에 23에 그 다음 26, 28, 32, 33, 39 이런 수리들은 여자한테 못 써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 짓기가 까다로운 게 여자 이름은 남자 이름처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이름처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남자 여자 이름처럼 여성스럽게 지어야 되고 두 번째 이런 수리들을 제외만 하면 사실 여자 이름들은 굉장히 이름 짓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명자의 획수, 각 획수의 획수를 또 음량을 고려하는 것, 음량을 고려해서 짓는다. 그래서 획수는, 홀수는 양이에요. 짝수는 음이다. 그래서 양을 하든지, 음을 하든지, 하여튼 간에 이 음량이 이름 세 글자에서 두 글자는 양이 되든, 두 글자는 음이 되든 해서 모든 걸 다 양으로 바꾸지는 마라 하는 의미인데 이것도 자원오행에서 좀 더 강조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짓는 경우도 있잖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자를 주로 짓는데 획수가 너무 많거나 좀 복잡한 어려운 한자 있잖아요. 어려운 한자. 한자는 가급적 피해라.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 이름도 한자를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다 더 어려운 한자를 써놓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좀 쉬운 한자 위주로 하되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순수한 이름으로 짓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쓰는 한자 이름을 지을 경우는 이제 획수가 너무 많거나 잘 안 쓰는 글자를 굳이 이름자에 넣을 필요 없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이 있잖아요. 발음이 두 가지 이상이에요. 한자는 피해라 이 말이에요. 피해라. 자 우리가 이 글자는 차라도 이렇게 지금 걸어도 이렇게 해요. 이는 산으로도 읽히지만 참으로도 읽힌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착으로 읽힌다. 그래서 자 이런 또 글자는 이 편으로도 읽히지만 변으로도 읽힌다. 이런 글자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기자고 이것은 이자고 또 이것은 사자예요. 이 글자들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런 글자들도 피해라 피해라. 그 다음에 이름도 서열이 있거든요. 서열이 어떤 서열이 있을까요? 자, 장남 이름, 장남에만 쓸 수 있는 이름이, 쓸 수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 이 백자. 이 백자는 장남 백자예요. 이걸 갖다 차남한테 쓰면 되겠어? 응? 안 돼. 그 다음, 클 때자. 이걸 차남한테 못 써. 먼저 쓴 자, 이거. 못 써요. 그 다음에 어떤 원자인 거, 그 다음에 한일자, 이 갑, 갑도 처음이거든. 이런 것들은 다 장남한테 써야 돼. 차남한테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정호를 나타내는 인 같은 인 글자. 이런 글자들은 전부 장남한테 써야 되는 글자다. 그럼 차남한테 쓰, 사남매만 쓸 수 있는 글자는 뭐냐? 이 두 번째 차자, 이런 차자.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이 자. 이런 글자. 그죠? 이런 두, 이 자도 마찬가지. 이런 글자는 장남한테 못 써, 장남한테. 장남이 못 쓰고 차남 이하로만 쓸 수 있는 글자. 그래서 이런 글자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장남한테 사실 이 동력동자도 사실은 장남한테 주로 쓰는 글자 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글자들을 쓴 사람들을 보니까 집안에 또 차남인데도 장남구시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름이 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을 의미하는 한자. 피하라.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야? 동물보다 위에 있는데, 이름자에 굳이 동물을 끼워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도 피해라. 그래서, 용용자, 범호자, 이런 것들 피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개현자, 그 다음에 뭐, 고기현자, 이런 거. 다른 글자만 아니 굳이 이런 걸 동물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름자에 넣을 필요 없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체 인체 부위를 뜻하는 한자는 꼭 피하라. 자, 이 글자는 뭔 글자예요? 이 위자예요. 그죠? 위자 이런 글자. 그 다음에 고기 육자 이런 거. 이런 걸 굳이 이런 자에 넣을 필요 없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손가락 기자예요. 손가락 기자 이런 거. 몸체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리 족자 이런 글자들은 이런 자에 쓰면 안 되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장명시에 이렇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중에서, 이 중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사주 팔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주의, 뭐예요? 고수가 되어야 돼, 고수가 되어야, 고수가 되어야 제대로 된 장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명가들이 그 사주를 봐가지고 목화토울 수 없는 것만 채우고 그냥 끝내. 그러나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없는 거라도 그 사주가 없어도 없는 거를 채워주면 오히려 그 사주가 안 좋은 사주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굳이 없는 걸 채워줄 필요가 없다. 있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격국과, 그죠? 격국과 용신을 제대로 찾아서 이름에 보완해주면 되겠다. 이름에 보완해서 해주는 것이 그게 키포인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